이제 남자 선수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부에서 정말 뜨거웠던 경기가 있었던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남자부에선 두 팀이 출전합니다. 먼저 과천시청. 아,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네, 약간 안 맞았습니다. 자, 과천시청은 1600m 계주 최강자라고 해도 손색이 예.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팀워크를 자랑하면서 예. 계속해서 1600m 계주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할 때 서재영 선수는 위로 들었는데 나머지는 다 아래로 들었고요. 이어서 화성시청 선수들 꾸벅 인사를 하면서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화성시청 선수들도 계속해서 1600m 계주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예. 자, 물론 전력상으로는 과천시청이 약간 앞서는 거는 사실이지만 앞선 여자 경기에서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예. 이와 같은 느낌이 경기로도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3번부터 7번 레인까지 원래 다섯 팀이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포천시청, 국군체육부대, 원주시청이 불참하게 되면서 과천시청과 화성시청의 외나무 다리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네, 포천시청과 국군체육부대, 원주시청이 안타깝게 경기를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예. 사실 국군체육부대라든지 포천시청도 경기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었을 텐데 포천시청은 김의현 선수가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데다가 국군체육부대는 100m와 200m, 400m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1600m 경기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천진난만한 어린이 팬의 모습인데요. 역시 먹거리와 함께 또 육상을 즐겨줘야겠죠. 네, 저 어린이가 먹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배가 고파지는데요. 사실 이의수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후 초중고 경기 이후에 얼마 쉬지 못하고 또 곧바로 챔피언십 대회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또 끼니를 때우지 못하셨는데 노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허기를 우리 선수들이 멋진 활약으로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가 아니라 뛰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육상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해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 해설위원을 배불릴 수 있도록 우리 과천시청과 화성시청 선수들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청은 첫 번째 선수 서재용 선수였고요. 화성시청 임병수 선수가 1번 주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재용 선수는 어제 400m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였었던 선수죠. 예. 과천시청과 화성시청의 맞대결입니다. 시작을 끊게 될 서재용 그리고 임병수 출발합니다. 네. 자, 어제 400m 경기에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한 서재영 선수와 화성시청의 임병수 선수가 나서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선 과연 어떠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영 선수가 겹경사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선은 서재영 선수의 페이스가 상당히 빠릅니다. 인코스를 돌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서재영 선수가 400m 챔피언답게 예. 첫 번째 주자에서 큰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벌써 추월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임병수 선수 역시 많이 쫓아가면서 이번 주자에게 또 부담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먼저 과천시청이 맞습니다. 이어서 거의 동시에 화성시청 받게 됐고요. 김윤재 선수와 박찬영 선수가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과천시청은 김윤재 선수, 화성시청은 박찬영 선수인데 예. 두 선수 모두 400m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박찬영 선수도 400m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격차를 좁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00m를 돌게 된 선수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나면서 과천시청 김윤재 선수가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곡선 구간을 돌아서 직선 주로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 자, 약 20m 정도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과천시청이 전반적인 기록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예. 과천시청 선수들이 각각 맡은 구간에서 선전을 다해주고 있고요. 3번 주자 최민기 과천시청 그리고 화성시청은 정지원 선수가 나섭니다. 네, 자 최민기 선수, 정지원 선수 모두 400m가 주 종목인데 예. 자 아무래도 기록에서 앞서는 최민기 선수가 추월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주자인 최동백 선수에게 배턴을 전달해주기 위해 열심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뒤쪽에서 강한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정지원 선수지만 아직까지 최민기 선수 오히려 더 간격을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원 선수는 이명빈 선수에게 배턴을 넘겨주게 될 텐데요. 예. 자, 최동백 선수가 앵커맨 최동백이 받습니다. 20여 미터 앞서서 먼저 배턴을 이어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최동백 선수는 관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월을 허용할 것 같진 않고요. 예. 이 상황이 그대로 꼬린 지점까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m가 넘는 거리 차이에서 이명빈 선수가 최대한 좁혀야 하는 상황이지만 역시 최동백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최동백 선수가 워낙 관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자 이 상황 이 거리가 그대로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과천시청의 최동백 이제 100m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과천시청 1600m 릴레이 최강팀답게 오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당당하게 과천시청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과천시청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네. 이어서 화성시청 마지막 선수였죠. 이명빈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화성시청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고요. 화성시청은 은메달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과천시청이 1600m 릴레이 최강팀으로서 뭐 워낙 400m 전문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시종일관 안정된 레이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재영, 김윤재, 최민기 그리고 최동백으로 이어지는 멋진 라인업을 구성해서 3분 15초라는 좋은 기록으로 멋진 금메달을 따졌습니다.